안녕하세요, 게임도 세요입니다. 그간 물량 가뭄에 시달렸던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5와 엑스박스 시리즈 X의 물량이 점차 안정화되어가는 추세입니다. 오랜 기간 기다려오신 분들은 이제 슬슬 구매각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는 플레이스테이션 관련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VR2의 새로운 기능 공개 소식과 PS 플러스 8월의 무료 게임 소식, 플레이스테이션 5 QHD 출력 가능 소식 등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의 즐거움, 뉴스 왔어요. SI가 플레이스테이션 블로그를 통해 PSVR2의 새로운 기능을 공개했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된 2시보기는 헤드셋을 착용한 상태에서 주변을 볼 수 있는 기능으로 내장된 전면 카메라를 통해 헤드셋을 벗지 않아도 주변 상태를 확인하거나 PSVR2 센스 컨트롤러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사용법도 간단해서 헤드셋의 펑션 버튼을 누르거나 컨트롤 센터를 사용하면 손쉽게 콘텐츠 화면과 주위 환경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기 전용이기 때문에 녹화 기능은 없습니다. 다음은 내 모습 방송 기능으로 플레이스테이션 5 HD 카메라를 콘솔에 연결하여 플레이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거나 다른 게이머에게 자신의 리액션 영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플레이 영역 기능은 기존 PSVR의 플레이 영역 기능을 더욱 발전시켜 사용자가 플레이 영역을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내장된 카메라로 방을 스캔하고 PSVR2 센스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플레이 스타일과 방 환경에 맞게 영역을 지정하거나 확장할 수 있으며 지정한 경계에 가까워지면 경고를 받게 됩니다. 또한 PSVR2가 연결되어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며 한번 플레이 영역을 설정하면 다른 장소로 옮기지 않는 한 설정이 유지됩니다. VR 모드는 가상의 공간에서 360도 시점으로 VR 게임을 즐길 수 있으며 90Hz 및 120Hz의 프레임 레이트에 한눈당 2000x 2040, 총 4000x 2040 HDR 포맷으로 출력됩니다. 또한 시네마 모드는 PS5 시스템 및 UI, BVR 게임, 미디어 콘텐츠를 가상 시네마 스크린으로 볼 수 있으며 24Hz와 60Hz 및 120Hz의 프레임 레이트에 풀 HD의 HDR 포맷으로 출력됩니다. 끝으로 SI는 아직 PSVR2에는 기대할 만한 내용이 더 많이 있다고 전했고요. 출시 날짜 및 플랫폼에 추가될 게임 등 추가 정보를 곧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ll I wanted to be was a hero. SIK가 PS 플러스 구독자를 위한 8월 무료 게임을 공개했습니다. 기존 PS 플러스와 같은 등급인 에센셜 플랜부터 사용 가능한 이번 무료 게임은 8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용과 같이 7, 빛과 어둠의 행방, 리틀 나이트메어, 언레일드 이렇게 3종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중 용과 같이 7, 빛과 어둠의 행방은 세가의 주요 프랜차이즈 중 하나인 용과 같이 시리즈의 최신작으로 새로운 주인공 카스가 이치만을 비롯해 기존 배틀 액션의 턴제 RPG를 융합한 라이브 커맨드 RPG 배틀로 큰 사랑을 받은 시리즈입니다. 특히 이번 무료 게임에는 기존 PS4 버전을 비롯해 PS5로 발매된 인터내셔널 버전도 포함되어 있어 PS5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향상된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 로딩 시간 단축, 영어 음성 지원 등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플레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이번 용과 같이 7의 PS 플러스 합류를 시작으로 스페셜과 디럭스 플랜의 8월 게임 카탈로그에 용과 같이 제로, 극, 극2가 추가되며 올해 말에는 디럭스 플랜에 한해 용과 같이 3, 4, 5가 추가됩니다. 한편 이번 용과 같이 7과 함께 추가되는 무료 게임 중 리틀 나이트메어는 기괴하고 음산한 분위기가 특징인 퍼즐 어드벤처 게임으로 어린 시절 겪었던 공포스럽고도 기묘한 경험을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언레일드는 정신없이 전개되는 협동 멀티플레이 철도 건설 게임으로 친구들과 한 팀이 되어 서로 협력하며 끊임없이 확장되는 세계 곳곳에 철도를 건설해야 합니다. SI가 지난 28일 1440p 지원을 포함한 PS5의 새로운 시스템 소프트웨어 베타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말 배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이번 베타의 액세스는 일부 국가에서 초대된 유저로 한정되며 1440p 지원, 게임 목록 및 추가 업데이트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1440p HDMI 비디오 출력은 QHD에 해당하는 1440p의 모니터나 TV에서 1440p 렌더링을 지원하는 게임에 한해 네이티브 1440p 출력이 가능해집니다.
더불어 4K와 같이 더 높은 해상도의 게임을 플레이할 경우 1440p 출력으로 낮춰주는 슈퍼 샘플링을 통해 안티에일리어싱 기능이 향상되게 됩니다. 호환성 여부는 스크린 및 비디오 옵션에서 테스트 1440p 출력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다만 1440p에서 VRR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게임 목록 기능으로 내 컬렉션 탭에서 최대 15개의 게임 목록을 만들고 목록당 100개의 게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가 목록의 이름을 직접 지정할 수 있어 게임을 장르별로 구분하거나 자주 하는 게임으로 구성하는 등 편의성이 향상됩니다. 이 밖에 3D 오디오와 스테레오 오디오 비교 기능이 추가되어 같은 화면에서 두 오디오의 차이를 듣고 원하는 설정을 선택할 수 있으며 게임을 재개할 때 게임 허브에 진행 중인 활동이 눈에 띄게 표시되어 게임을 중단했던 위치로 쉽고 빠르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소셜 기능도 추가되어 파티원들에게 화면 공유를 요청하여 그들의 게임 플레이를 시청하거나 파티원이 참여 가능한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을 때 알림 메시지 표시, 친구 요청을 승인한 새 친구의 프로필 보기, 게임 베이스에서 스티커와 음성 메시지를 그룹에 보내는 기능 등이 소개되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재미있는 스위치 신작들이 많이 나와서 너무너무 즐겁게 즐기고 있는데요. 구독자님들도 8월에는 즐거운 게임들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도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안녕!